1년 365일 매일 봄처럼 설레는 시간이죠. 신의 한수. 오늘도 수요일의 남자 원희룡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봄처럼 하고 오셨어요. 네. 완전 샤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가 1부에서 1년 전 오늘이라는 퀴즈를 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1년 전 저희 방송의 1부를 다시 들려드리고요. 그때 나온 노래를 맞히는 건데 네. 아마 못 기억하시겠지만 어때요? 1년 전 오늘? 1년 전 정확히 기억해요. 기억한다고요? 제가 그날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진짜요? 1년 전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2주 정도 이제 격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격리 중이었어가지고 2주 아주 푹 쉬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구나. 네네네. 다행이군요. 그래도 괜찮아서. 네네, 괜찮았죠. 그러면 평소에는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돌아서면 잊어버린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기억 되게 잘하고 저한테 피해 올 것만 같은 것들은 무조건 기억해내고 내가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네, 무조건 이런 거는 무조건 네, 저한테 저는 피해 오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해 오는 거를? 네네. 아, 피해 오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피해 주지도 않아요 잘.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뭐 까먹기도 하고 아, 그건 좀 저랑 비슷하네요. 피해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도 그럼 신의 한수 용훈님과 신나게 달려볼 텐데 네, 코너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시간에는요 곰신님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구나와의 러브스토리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완벽하게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전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하는 음성메시지 남길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요 특별한 추억 만들 수 있는 저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네,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0967이나 카톡 별사탕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건빵과 별사탕 인별그램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사연 소개되는 분께는 신의 한수 이름에 걸맞게 예쁜 신발, 편한 구두는 언니 구두 선물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드라마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음악 주시죠.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편의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야간 알바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이 시간에 오면 그 인수인계 해주신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편의점 알바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아니요. 처음이에요. 듣기로는 근데 꽤 오래 하셨다고. 아, 네. 좀... 아 근데 야간 괜찮으세요? 저는 쭉 오후 타임만 했는데 야간 하는 분들이 다 엄청 힘들다고 하시던데. 아 괜찮아요. 제가 원래 좀 낮밤이 바뀐 스타일이라서. 아 그럼 잘 맞으시겠다. 아 일단 그럼 포스기 사용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근데 혹시 성함이? 아 저 허수인이요. 그쪽은? 네 저는 민승준입니다.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20살이라고. 네 맞아요.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요. 아 편하게 말 놓으라고 얘기하려다 생각해보니 어차피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우린 그날 이후 얼굴 볼 일이 없었다. 일하는 시간이 전혀 다르니 당연한 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알바를 그만두기로 한 날 그에게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 그때 인수인계 해주셨던 야간 알바생인데요. 혹시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내가 그만두기로 한 걸 전혀 모르는 듯 했다. 그럴 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키키키. 뭐야? 선배님은 무슨 크크크. 선배님 저 이제 선배 아니에요. 오늘부로 알바 그만뒀거든요. 헉, 진짜요? 왜요? 유유, 선배님 나가시면 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아, 자꾸 선배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크크크. 저보다 나이도 한 살 많으신데 말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만둬도 제가 아는 선에선 뭐든 알려드릴 테니 모르는 거 있을 땐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아, 진짜? 그래도 돼? 고마워, 점점점. 너 진짜 천사구나. 천사는 무슨... 이 오빠 웃기네. 톡을 주고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뭔가 늘 연락하던 사람처럼 이상하게 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우린 그날 이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아 또. 뭐해? 아 또. 수인아 헬프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또.
심심하다. 손님 하나도 없어. 크크크.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져 갔고,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오빠,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일단 던져놓긴 했는데 막상 약속 당일이 되자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영화를 보자고. 아, 어색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그냥 일 있다고 집에 갈까?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수인아! 아이, 깜짝아. 미안, 놀랬어?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깜짝 놀라? 아, 잘 지내셨어요. 헐, 뭐지? 이 무난 인사 같은 느낌은? 너 왜 톡 보낼 때랑 느낌이 달라? 실제로 만나니까 좀 어색해? 네? 아니, 뭐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또 오빠가 이렇게 편하게 대하니까 금방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우리 요즘 절친이잖아. 들어가자. 오빠의 다정함에 어색함은 눈녹듯 사라져버렸고, 그날 이후 우린 더 자주 만나며 많은 것들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짠하자, 짠. 짠. 맛있다. 아이고, 커피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술도 아주 잘 드시네요. 오빠 덕분에 어제는 커피 맛있게 먹고 오늘은 또 맛있는 술도 먹고 나 완전 호강하네. 근데 이렇게 좋은 데는 어떻게 다 아는 거야? 여자친구랑 다닐 땐가? 여자친구는 무슨, 너 맛있는 거 사주려고 폭풍 검색한 거지. 오, 진짜? 감동인데? 오빠 계속 여자친구 안 생기면 좋겠다. 그래야 나 데리고 다니지. 걱정 마셔요. 사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썸은 탈 만큼 탄 것 같고 이제는 연애를 할 때. 언제 고백을 할까 눈치만 살피던 어느 날이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웃겼다니까. 아, 오빠. 오빠? 뭐야, 내 말 안 듣고 있었어? 아, 미안. 잠깐 딴 생각한다고. 엥? 뭐야, 집중도 안 하고.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혹시 드디어 오늘? 어? 어? 아니야. 생각할 거 있으면 생각해. 생각 쭉 하다가 뭐 혹시라도 나한테 뭐 할 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해. 할 말? 할 말 없는데. 요것 봐라. 아, 그래. 아, 없음 말고 혹시 할 말 생기면 그때 얘기해.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고백을 할 거라 확신했던 난 오빠가 괜히 발뺌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밥 다 먹었어? 커피 마시러 갈까? 오, 카페에서 고백하려고? 커피 다 마셨어? 이제 우리 좀 걸을까? 헐, 산책하다가 고백을 하시겠다. 다리 아프지? 이제 집에 갈까? 어? 집에? 집에 가자고? 응, 너 오늘 알바 끝나고 와서 피곤하잖아. 일찍 가서 쉬어야지. 뭐야, 이대로 그냥 간다고? 고백 안 해? 오늘은 진짜 한 거 아니었냐고. 풍선처럼 부풀었던 마음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오빠는 정말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기대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 왔다. 오늘 고생했어. 잘 쉬고. 잘 가. 데려다줘서 고마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터라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잔뜩 실망한 채로 뒤돌아서 들어가려던 바로 그때 오빠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수인아,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만나보지 않을래? 와, 순간 좋으면서도 부끄럽고 설레면서도 창피하고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결국 난 부끄러움에 오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 응? 뭐라고? 좋다고. 어? 아니, 안 들려. 크게 나 좀 보면서 말해. 아니, 좋다고. 와, 수인이가 좋다고 했다. 그럼 우리 이제 1일이다.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맺어준 그 작은 편의점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오빠, 한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인 거 알지? 내가 알바 선배였던 거 잊지 말고 앞으로도 선배님 제대로 모셔야 돼. 알았지?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날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육군 민승준 일병과 허수인 곰신님의 사연에 이어 두 분의 신청곡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듣고 왔습니다. 와우. 와, 이거 진짜 오늘은 정말 네. 뭔가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그 화면이 눈앞에서 상상되는 느낌. 네. 오늘 약간 네. 이 대사들 있잖아요. 네네. 대사들도 뭔가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네. 법한 그런 대사들이어가지고. 살짝 청춘 드라마 진짜. 네. 설렜어요. 설레네요. 네. 아니, 저희가 이 시간에 보면은 알바하다 만난 분들이 꽤 있던 것 같더라고요. 많았었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네. 네, 편의점. 아,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게 시간이 다른데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인수인계 하다가 만난 사람. 약간 첫눈에 조금 되게 괜찮은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 허수인 곰신님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용훈 씨가 전화 받아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수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곰신 군화 커플 된 지 150일째 되는 곰신 허수인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150일째. 이제 조금 적응하고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인수에 인계해줄 때 남자친구를 처음 봤어요. 첫인상이 어땠어요? 처음에 남자친구를 봤을 때는 네. 남자친구가 너무 말 수도 없고 표정도 좀 어두워서 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네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사랑니를 빼고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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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웠다고. 아 진짜 사랑니 빼가지고 네. 그래서 아파가지고 지금 아예 아프다 이러고 그러니까, 있었구나. 아, 그 고통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네. 알바를 이제 그만두게 되시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둘이 굉장히 친해지게 됐잖아요. 네. 연락을 좀 주고 받으면서 대화가 좀 잘 통했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갑자기 좀 확 친해지게 된 걸까요?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일상 대화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뭔가 맞아요. 포인트였네요. 그리고 이 공감이 진짜 중요해요. 서로 맞아요. 막 힘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친해지고 네. 나서 뭔가 좀 이제 아 이성으로 느껴진다. 좀 두근두근하다 했을 텐데 연애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만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무슨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생 이제 커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꿈이라든지 약간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좀 꼼꼼하고 좀 미래지향적이어서 네. 제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잘 못하는데 근데 남자친구는 계획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실천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이 사람이다. 좋은 연애를 하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민승준 일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릴게요. 네. 음악을 깔아 드릴 테니까 보고 싶은 마음 담아가지고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안녕, 오빠. 놀랬지? 우리가 만난 지 이제 벌써 300일이야. 1주년이 다가오는데, 오빠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뭔가 특별하게 남기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진짜 늘 고맙고, 항상 보고 싶고, 언제나처럼 내가 많이 애정하고 사랑해. 이야. 진짜 달다. 달달합니다. 네. 네, 우리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수인님한테는 편한 구두 언니구두 상품권 보내드리고 저희가 보너스 선물이 있어요. 우리 함께 네. 해주고 있는 밴드 머니의 리더이자 메인보컬 용훈 씨가 두 분만을 위한 라이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네.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용훈 씨? 네, 장범준 선배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예, 네. 요즘 같은 봄날에 듣기 좋은 달달한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네. 이 노래 수인님만을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용훈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올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다가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단 너를 연락했다 할까. 와, 감사합니다. 어때요 수인님,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제가 좋아하던 노래인데. 아, 진짜요?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행히 또 좋아하는 노래셨구나. 네, 역시 선곡 천재. 그러게, 역시 용훈이 천재. 두 분 앞으로도 진짜 행복한 사랑 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이나의 건빵과 별사탕 수요일 코너 신혜연수 꿀보이스 머니 용훈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수들의 연애상담소 사랑해 카운슬러. 함정에 속으면 안 돼. 애인이 슬쩍 떠보는 질문에 넘어갈 뻔 하신 분들,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별의 연애 박사님께서 그 끈을 꽉 조일 수 있도록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 듣고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고민 사연은 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얼마 전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 이번 주 토요일 친구들 만난다고 말했지? 응, 얘기했지. 근데 자기 친구들이 나 안 궁금해? 어? 내 친구들? 자기는 왜 친구들한테 나 소개 안 시켜줘? 아이, 무슨 뭐하러? 뭐하러? 그게 무슨 의미야? 어? 아니, 의미라니? 아니, 나는 그냥... 아, 됐어. 보여주기 싫으면 말아. 나도 별로 안 보고 싶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완전 저기압이더라고요. 아니, 저희 친구들은 원래 서로 여자친구 소개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이게 그렇게 서운할 일인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여자친구가 좋아했을까요? 아, 이거 서운하지. 아, 이거는 생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사적인 얘기를 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한테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굳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생기면 무조건 보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좀 화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여자친구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소개시켜줄 만큼의 그런 충만한 상대가 아닌가? 뭐 맞아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왜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기는 왜 친구들한테 나 소개 안 시켜줘? 이렇게 여자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지난주부터 인별그램으로 고수님들이 답변을 한번 받아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센스 있는 답변을 잔뜩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들 중에 베스트 카운슬러 세 분 뽑아서 발롱블랑에서 천연성분의 고급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고수님들의 명대답 확인해 볼게요. 소란의 나만 알고 싶다. 요즘 들어 벌써 몇 번 네 얘기를 들어. 예쁘고 사람 참 괜찮다고. 그건 누구보다 내가 확실하게 알지. 그런데 이상해, 왜 이래.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이런 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웃을 때 하는 손짓, 너만의 걸음걸이. 가방을 드는 건 항상 왼손. 알면 알수록 미쳐, 너만의 디테일. 그런데 이상해, 나 왜 이래. 나만 알고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안아보고 싶다.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일어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세상에 다른 남잔 없음 좋겠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일어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나만 알고 싶다. 일어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너
소란의 나만 알고 싶다에 이어 볼빨간 사춘기 나만 봄까지 노래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자, 신혜연수 원희 용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 사랑의 카운슬러. 자기는 왜 친구들한테 나 소개 안 시켜줘? 라고 묻는 여자친구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조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훈 씨가 먼저 읽어주실래요? 네, 4401님. 오히려 난 자기가 뻘쭘하고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지. 내 친구들은 엄청 짓궂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하면서 친구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것은 뭔가 그 내가 너를 보여주고 싶어서가 싫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조금 그래서 너가 좀 곤란할까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이제 넘겼네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나마 좀 덜 불편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괜찮은데 나는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2952님은요, 우리끼리만 노는 것도 재밌는데 굳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봐서 뭐해? 걔네랑 노는 거 진짜 재미없어. 우리끼리만 놀자 어때요? 그러셨네요. 이런 것도 괜찮다. 우리끼리만 놀자. 우리 둘만 놀자. 이렇게만 사실 해도. 사실 그쵸. 뭐 친구들보다는 나는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맞아. 할 수 있죠. 그래도 만약에 너가 내 친구들 보고 싶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너를 소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베스트였는데. 그 뒤에 말까지 했으면 정말. 네, 바로 발롱블랑이거든요. 발롱블랑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 다음 또 읽어주세요. 네, 5433님. 나 질투 많은 거 알잖아. 내 친구들한테 자기 보여주기 싫어. 자기는 나만 볼 거야. 하면서 질투 많은 척 하세요. 오. 그럼 귀여워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 좋다. 이것도 좋다. 네, 귀엽다. 내 친구들 다 남잔데, 보고, 뭐, 아유, 나 싫어. 약간 이런 식의 질투를 보이면, 아, 뭐야, 뭐, 친구들인데 뭐, 약간 이러면서 이미 웃고 있지 않을까. 웃고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 귀엽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8726님이고요. 내 친구들 다 솔로라. 너 데려가면 애들이 너무 부러워할 걸 해보세요. 그럼 숙연해지면서 알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 해주셨네요. 이건 팩트로. 팩트 폭행이네. 뼈가 부러지겠다. 진짜.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그래? 다 솔로야? 그래, 그럼 가지 말자. 그래, 그 다섯 명이나 다 솔로? 알았어.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또 읽어주세요. 네, 1784님. 자기 너무 예뻐서 내 친구들이 눈독 들이면 어떡해. 아우, 안 돼. 나 그 꼴 죽어도 못 봐. 하면서 오바하세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바로 수긍할 겁니다. 약간 질투 작전과 조금 흡사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안 돼, 안 돼. 달아. 약간 나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하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약간 서운한 마음은 일단 진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아니었어? 약간 나는 보여주기 싫은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자, 이번에는요. 6348님이시고요. 나 예쁜 여자친구 만난다고 애들이 시기 질투하면 어떡해. 자기가 책임질 거야? 하세요. 그러면 뭐야. 그런 이유였어? 하면서 좋아할 겁니다. 다들 이렇게 많구나.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투. 뭐 애교. 애교, 장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현명하다 다들. 그러게요. 이런 경험들이 조금 있으신가? 그러니까요. 잘 보내주시네. 네. 자, 또 볼게요. 8471님.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 중에 솔직히 좀 잘생긴 애가 있거든. 진짜 걔한테만큼은 자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내 마음 이해해줘라. 응? 하면서 불쌍한 모드로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데? 왜 이러면 어떻게 여자친구가 그래? 그렇게 잘생겼어? 얼굴 궁금하다. 뭐 어떻게 생겼길래? 나 궁금한데.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겠죠? 근데 뭔가 사랑이 싹틀 것 같은 답변이기는 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도 나는 자기가 제일 멋있는데 솔직히 뭐 누가 와도 안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자친구가 오히려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좋다. 근데 글쎄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서 이게 뭐 어떻게 귀엽게는 느껴질 것 같은데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심.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자, 3283님은요. 남자들은 다 늑대야. 친구들도 믿을 거 하나 못 돼. 나 자기 뺏기기 싫어. 하면서 간절하게 말하면 남친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친구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친구들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아주 굉장한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묻어버렸네. 네. 자, 또 볼까요? 네, 5793님. 최민수 톤으로 박력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 자식들 자기 만나면 신나서 짓궂게 굴 거 뻔한데 아무리 장난이라도 난 내 여자 함부로 대하는 꼴 못 봐. 최민수 톤
제가 잘 모릅니다. 아, 최민수 선배님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상대모사를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솔직해서 좋네요. 아, 좋아요. 용훈 씨가 못하는 것도 있구나. 네, 네. 아, 상대모사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어, 이렇게 이래서 난 못 본다. 이렇게 뭔가 좀 박력 있게 말을 해라. 그러면 뭐 기분이 예, 조금 괜찮으실 것 같긴 해. 오늘 좀 약간 다 비슷한 결로 보내주셨어요, 그죠? 맞아, 애교. 맞아, 약간 질투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칭 타칭 연애 고수들의 조합 만나봤는데 이분들 중에 베스트 카운슬러 세 분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임명해 볼게요. 노래는 이맘결의 넌 나의 전부 그리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숨쉬게 나를 찾아와줄 네가 고마워. 벅차게 너를 사랑할게. 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고수들의 연애상담소 사랑의 카운슬러. 오늘은 여자친구가 자기는 왜 친구들한테 나 소개 안 시켜줘?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고수님들의 답변 확인해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세 분 용훈 씨가 발표해 주실래요? 네, 오늘 베스트 카운슬러로 뽑힌 세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나 질투 많은 거 알잖아. 내 친구들한테 자기 보여주기 싫어. 5433님, 자기 너무 예뻐서 내 친구들이 눈독 들이면 어떡해. 1784님, 나 예쁜 여자친구 만난다고 애들이 시기 질투하면 어떡해. 자기가 책임질 거야. 6348님, 세 분께 천연성분의 고급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신의 한 수 오늘도 설레고 즐거운 시간 함께 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훈 씨 보내드리면서 원희의 선물할게요 듣고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